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팔로미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야! 야! 야 에스다 다시 자 look at me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야! 야! 오케이 이게 매일 여러분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이 미용실은 여러분 오면은 한 달 동안 샴푸 트레이닝과 저 와인딩 트레이닝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브로킹과 섹션이 정확하게 손에 익어야지 작업의 효율이 있습니다. 아니 트레이닝 쭈파쭈파 빠 트레이닝 쭈파쭈파 에스더 스피드 이즈 테크닉이야 언더스탠 에스더 언더스탠 예스 오케이 블란 쭈파 블란 안녕하세요 말리티입니다. 아 요즘에 이제 말레이시아 호라비 말리티비 호라비가 됐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게 어떡합니까? 계속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유튜브도 좀 많이 못하고 했었는데 어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힘을 많이 북돋아 주셨어요. 우선은 이제 저기 도우바루에 계신 우리 논이 형님. 논이 형님이 또 이 논이를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 논이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완전 논이 짱. 그리고 이제 저 영국 UK에서 오신 우리 이제 또 구독자님이 계신데 아 저는 태어나서 그런 김치 처음 먹어봤어요. 김치 아니야 김치 좀 주라 찹스틱이랑 김치를 벌써 두 통째 갖다 주셨는데 저도 여러분 음식 좀 하거든요. 저도 김치를 좀 잘 담근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건 차원이 틀립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김치가. 두 번이나 갖다 주셔가지고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코타키나발루에서 우리 민수 씨라고 이제 거기 법인장님이 오셨어요. 연배는 저보다 많이 어리신데 아우 마인드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거하게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국에서 우리 갖다 주신 김치인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퀄리티? 여기 뭐 아우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 짜지도 않고 와 아, 당근을 넣는 너무 맛있어요. 진짜 태어나서 먹어본 김치 중에 어우 진짜 이거는 뭐 말레이시아에서 구경하기 힘든 김치예요. 김치 사업하셔도 되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 제가 이렇게 요즘에 아 그리고 또 자카르타에서 오신 그 식당 하시는 사장님 아 발리시구나 발리 그러니까 유튜브 하기가 참 잘한 것 같아요. 세계 각지에서 오신 분 또 캐나다에서 오신 사장님도 계시고 대접을 너무 잘 받고 있습니다. 요즘엔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를 먹여 살리시고 저한테 힘을 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더 열심히 논이 챙겨 먹으면서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할 거예요. 아 살다 보면 참 별일이 다 생기는데 뭐 별거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네? 저 그렇게 생각해요. 강한 놈이 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티는 놈이 강한 놈입니다. 제가 끝까지 한번 논이 먹으면서 끝까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아, 그 인생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해 50 아닙니까? 인생의 세컨 라운드를 이제 더 준비하고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제가 매일 하는 루틴이 뭐냐면요 여러분 운동하고 수영하고 밥 잘 챙겨 먹고 살 좀 빼고 일 열심히 하면서 구글 리뷰 5스타를 모으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구글 들어가셔갖고 이뻐 미용실 코리아 이뻐 미용실 치시면은 저희 이 가게 리뷰가 나와요. 그 리뷰
고객님 한 분 한 분이 써주신 코멘트를 읽어보거든요. 뭐 한국 분들도 계시고 외국 분들도 계시겠죠. 아, 정말 힘이 많이 나요. 270개 5스타 이런 코멘트 받아내기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27개도 힘들어, 솔직히. 구독자 곧 5,000명이죠. 진짜 이 없는 콘텐츠로 말레이시아에서 구독자 5,000명 만드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포기라는 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 이걸 항상 머릿속에 넣어갖고 다닙니다. 포기를 모릅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고요. 주식 얘기 잠깐만 할게요.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 뷔페 이스. 와! 레이크 모티리얼 70% 잘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금양 LG 엔솔, 에코 프로비엠, 포스코 퓨처 엠 다 사 모았습니다. 이번에 조정이 왔었죠. 3, 40%씩 빠졌죠. 그래갖고 좀 많이 잡아놨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주식도 열심히 하고 있고 유튜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힘든 일이나 이런 게 와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하기 나름. 별거 없습니다. 그런 힘듦을, 그 고난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열매로, 과실로 돌아옵니다. 그런 고난이나 슬럼프가 올 때, 아, 내가 성장하는 아픔이구나. 하늘에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 네? 진인사 대천명입니까? 그 뭐라 하지? 생각하기 나름. 뭐, 아, 요즘에 머리가 잘 안 돌아. 진인사 대천명 아닌데. 그 모르죠. 하여튼,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 행동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말에, 이제 오늘 토요일입니다. 벌써 야, 2023년도도 6월 17일 토요일 반 이상 지나갔네요. 반 지나갔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인생 한 번뿐입니다. 인생 한 번뿐 인생. 막 힘들다고 질질대고 퍼지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현재 15kg를 뺐습니다. 그래 안 보이죠? 제가 좀 안에 근육이 좀 많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살을 좀 뺐는데 75kg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75kg냐? 제 키가 178인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75kg였어요. 그래갖고 결혼하기 전 몸매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한 8kg만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8kg 빼갖고 좀 더 슬림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힘듦이나 고난이 오면요, 저는 그걸 즐기면서 새로운 또 목표를 정해갖고 매진하는 거예요. 그게 저만의 방식입니다. 예, 다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 그래도 이제 곧 5,000명 될 것 같아요. 9수에 걸렸습니다. 4,999 9수에 걸렸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뚫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구글 5스타도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라는 게 너무 많아졌어. 감사합니다.